공직자 특별법회 분별에 대해 TF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과 또 제도 개선 안들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분노를 하셨으니 그 분노의 힘을 모아서 제대로 대책들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 앞에 보이고 암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3월 1일 제보가 시작된 이후 정말 매일 수십건의 여러 의혹들과 다양한 내용들이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한식과 한심으로 잠을 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내대표님께서 전체적인 일정과 우리의 목표를 말씀해 주셨고요. 공직자 특별국회 분별에 대해 TF에서는 이미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결정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과 또 제도 개선 안들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분노를 하셨으니 그 분노의 힘을 모아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부동산 투기 왕국이라는 그런 오욕을 넘어서는 그리고 새롭게 더 나아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대책들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 앞에 보이고 암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대책들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 앞에 보이고 암시하도록 하겠습니다.